안녕. 와, 얼굴 뭐야? 너무 웠다. 안녕 여러분, 키오이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침대에 일어나서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요. 오늘 지금 시간을 보니까 8시 34분. 꽤나 일찍 일어났어.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요, 요즘 날씨가 진짜 많이 풀렸잖아요. 이런 때가 보드타기 진짜 좋은 때란 말이죠. 오늘 날씨도 꽤나 괜찮아. 이런 날은 집순이도 못 참아. 야외 활동 좀 해줘야 돼. 그래서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취미 중 하나가 롱보드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보드를 타러 갈 겁니다. 일단 지금 좀 깨지지 않으니까 얼른 씻고 올게요. 일단 씻고 왔고요. 나가기 전에 메이크업을 아주 살짝 해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제가 가볍게 나갈 때 하는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일단 여기 집게로 찍고 닥토를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닥토는 이거 코스알엑스. 이제 거의 다 써가요. 무난하게 쓰고 있는. 오케이, 삭습. 그다음에 에센스 요거 발라줄 거예요. 요거는 아벤느 이드랑스 에센스 인 로션. 이거는 사실 제가 화장하기 전에 특히 많이 바르는 거예요. 완전 이렇게 약간 물 같은 그런 제형입니다. 물 많이 타져 있는 로션 같은 느낌. 저 요거 갖다가 롤링 해줘서 조금 화장하기 전에 수분감 채워주기 아주 좋아요. 요즘 봄 되니까 진짜 확실히 밖에 되게 자주 나가고 싶더라고요. 이럴 때 야외 활동하는 취미 있다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야외에서 할수 있는 취미 생활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거 추천드려요, 진짜. 그러면 더더욱 봄이 기다려져. 이렇게 해서 충분히 흡수를 시켜줬습니다. 쫀쫀해졌어.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거, 오늘 같이 야외 활동하는 날 선크림 필수잖아요. 특히 제가 30대가 되면서 좀더 선크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나가는 날에는 꼭 발라주고 있는데, 제가 사실 선크림 바르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선크림 특유의 그 뻔떡거리고 답답한 느낌? 그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뭔가 되게 끈적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잘 사용하고 있는 선큐어 제품, 이게 로우퀘스트 에키네시아 에어리 선스틱이라는 제품입니다. 이름처럼 굉장히 가볍게 발리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열어서 보면 넓은 형태의 립밤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진짜 립밤처럼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쓱쓱 발라주는 거예요. 넓적해서 쓱쓱 빠르게 바를 수도 있고 백탁 현상 없이 가볍게 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피지 개선 효과, 모공 개선 효과, 피부 자극 진정 효과까지 인체 적용 시험 완료했다고 하니까 좀더 믿음이 가는 제품인 것 같아요. 몇 번만 바르면 돼서 너무 편해, 진짜. 그리고 특히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목에도 선크림 바르기. 예전에는 얼굴만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얼굴만 발라줬었는데, 목도 얼굴이랑 이어진 부분이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목에도 열심히 선크림을 발라줍니다. 근데 목 부분은 진짜 답답한 선크림 바르면 뭐 옷에도 묻을 것 같고, 촉감이 진짜 이상 찝찝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느낌을 알기 때문에 요 선크림 진짜 추천드려요. 요거 처음 발라봤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도 바른 느낌이 안날 정도로 엄청 가볍게 발리거든요. 그래서 무중력 선스틱이라는 별명이 있대요, 글쎄. 누가 이렇게 별명을 기똥차게 줬어. 엄청 보송하고 끈적임 없이 발리고 기름종이처럼 유분기까지 잡아준다는 사실. 그래서 목 부분, 여기 뒷부분까지. 그리고 여성분들은 그래도 머리가 기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뒷목이 그래도 덜 타잖아요? 근데 남성분들은 여름에 뒷목이 진짜 잘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발라보고 남자친구한테도 써보라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스틱이라 뭔가 크림 바르는 것보다 간편한 느낌이라가지고 남성분들 귀찮아가지고 선크림 패스해버리시는 분들도 손이 많이 갈것 같은 느낌입니다. 야외 활동에 자외선 차단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무중력 선크림으로 자외선 차단해줬고, 제가 간단하게 피부톤만 잡아줄게요. 이거 파운데이션 아주 가벼운 걸로 발라줄 건데요. 요거 포세린. 이게 어디 거더라? 아, 아멜리 거. 아멜리 쿨스루스루 파운데이션. 포세린 제품입니다. 요게 커버보다는 그냥 진짜 피부톤 좀 약간 핑크핑크한 그런 톤으로 잡아주는 제품이라서 자연스러운 피부톤 연출하고 싶을 때 자주 바르는 느낌. 이렇게 톤만 살짝 밝혀줬습니다. 그리고 눈썹. 진짜 그냥 가볍게. 색깔을 잘못 골랐어. 아, 잠시만요. 이거 아닌 것 같아.
아까 너무 붉은 걸 가져와가지고 좀 약간 애쉬 느낌 나는 걸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눈썹 보면 살짝 비어지는 곳이 있죠. 그런 데만 살짝 채워주는 편입니다. 제가 요 최근에 앞머리를 잘라가지고 굉장히 앞머리 내리면 되게 앙칼진 반항적인 그런 느낌이 됐어요. 물론 제가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그런 느낌이 덜 나긴 하겠지만 처음에는 좀 되게 적응이 안 됐었는데 근데 보면 볼수록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앞머리 얘기를 왜 했냐 하면 앞머리가 근데 또 되게 짧아졌거든요. 그래서 눈썹을 살짝 신경 써서 그려야 돼요. 하여튼 이렇게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얼스 요거 갖다 음영만 잡아줄게요. 이 눈 아래쪽도 살짝. 오늘은 피부를 좀 파우더리하게 안 했으니까 요런 때 또 크림 블러셔 사용해줄게. 점 눌러서 혈색 도는 느낌만. 좋아 좋아. 그리고 아이라인도 완전 가볍게 요 애쉬 블랙 아이라인 사용해줄게요. 오늘은 초간단 완전 아주 찌꽃만 조금만 빼줄 거예요. 꼬리를. 자, 그리고 애교살. 가벼운 메이크업에도 애교살을 놓칠 수 없습니다. 요거는 트윙클 팝 글리터링 아이스틱인데 요거 진짜 제가 이거 정말 완전 강추. 페어미라는 색깔이 진짜 제일 예뻐요. 제가 이거 여러 개 사서 써봤는데 요 색깔만한 게 없답니다. 요거 갖다가 눈 앞머리 살짝 채워주시고 코끝도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눈 아래 완전 자연스러운 느낌. 그리고 여기 뒤트임 라인도 살짝만 잡아줄게요. 이거 에뛰드하우스 초콜릿 라떼. 오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입술만 발라주면 얼추 될 것 같아요. 입술을 바르기 전에 이거 릴리 바이레드 스마일리 립 블렌딩 스틱 싱긋싱긋이라는 색깔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톤 다운된 핑크색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입술 약간 아웃라인 살짝 음영 같은 느낌으로 잡기 되게 좋아요. 이런 색깔 은근 시중에서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색깔 진짜 잘 뽑아왔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대망의 입술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뮤드 온 핑크라는 색깔인데요. 요거 엄청 뭐랄까 뽀용뽀용하게 입술에 이렇게 사탕처럼 딱 올라오는 그런 핑크색입니다. 오늘은 약간 투명 메이크업이니까 입술도 짜잔! 오 색깔 진짜 너무 예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투명한 메이크업 맞춰봤어요. 얼른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오늘 머리를 귀엽게 따졌고요. 이 옷은 이렇게 그리고 널디 저지를 입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니삭스까지 이렇게 다 됐어. 이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여러분 제가 글쎄 보드 타러 출발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보드를 놓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드 챙길 김에 집에 들려가지고 이렇게 모자도 쓰고 나왔어요. 참나 웃겨 진짜. 하여튼 가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니까 그 사이에 요 선스틱을 미리 팔 같은데 좀 발라놓을게요. 여기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틈틈이 발라주기도 편하고 이렇게 팔 같은데 쓱쓱 발라주기 너무 좋아요. 절대 탈 수 없어. 내 피부 절대 지켜. 이렇게 발라놓으면 또 운전할 때도 절대 타지 않는다. 좋았어. 짜잔! 와 신난다. 오늘 생각보다 그렇게 덥지가 않아가지고 보드 타기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짜잔! 제 보드입니다 여러분. 우후! 저는 여기서 보드를 진짜 많이 타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와 여기 벚꽃이 지금 벚꽃 시즌 때라 너무 예뻐. 대박. 유후! 예! 와 너무 이쁘다. 대박. 마린못. 너무 예뻐. 벚꽃 미쳤어 진짜. 기분 진짜 최고야. 미쳤다 미쳤어. 와. 짜잔. 이렇게. 완전 주행하기 아주 좋은 곳으로 되어 있어요. 강도 보이고요. 여기 이렇게 배도 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카누 같이. 슈 이러다 넘어져 봐. 근데 진짜
예전에 어떤 분께서 보드 타는 것 좀 보여달라고 말씀하셨어가지고 오늘 아주 좋은 기회예요. 우와. 우와, 여러분 저기 보이세요? 저기 뭐가 이렇게 벚꽃이 많아? 저기 저 파란 저게 다 벚꽃나무요. 짜잔. 여기로 한번 가볼까? 흡. 어? 다시 나왔죠. 짜잔. 엄청 시끄럽다. 꽃도 있고요. 와. 와. 여러분 여기 가면 갈수록 어, 오르막인데 하나 다리 아파서 못 가겠어 이제 여기. 포기야 포기. 쭉 가면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 저기까지 가지 않을 거예요. 몹시 힘들어요 진짜. 아. 저 버스 나타났어요. 아 몹시 힘들어. 아 은근 땀났어. 이게 땀나니까 유분도 좀 올라오고 또 지성분들은 더운 날에 유분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무중력 선수티 요 가벼우니까 그냥 가볍게 챙겨 다니면서 요 T존 유분 케어 해주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또 번들거림도 잡아주니까. 아 이렇게 해서 저는 오전에 메이크업도 하고 보드도 타고 이랬는데도 아직 12시도 안 지났어요. 오전을 되게 알차게 보낸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요즘 날씨 따뜻하니까 앞으로도 좀 많이 나와야겠어요. 여러분도 기분 좋게 따뜻한 몸 만끽하시고 자연차단은 요 무중력 선수틱과 함께.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